KR 펌프 안에다가 오브젝트 핫스팟 또는 오브젝트 VR을 팝업으로 띄울 수 있는 플러그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플러그인에 대한 사용법입니다. KR 파노 배치 파일로 이렇게 파노라마를 만들어둔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오브젝트 핫스팟을 이용해서 오브젝트 VR을 KR 파노 안에 핫스팟으로 집어넣고 또는 오브젝트 VR을 팝업으로 띄울 수 있게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2.sml 파일을 텍스트 편집기로 열고요. 오브젝트 핫스팟 플러그인에 오브젝트 핫스팟 sml 파일을 열어서 에디트 모드를, 이게 원래는 펄스로 되어 있는데 이 에디트 모드를 트루로 바꿉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2.sml 파일에서 HDVR 오브젝트 핫스팟 플러그인을 인클루드 합니다. 네, 카피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인클루드를 합니다. 그래서 저장. 그런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툴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움말 버튼 누르면 사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지금 이 사용법을 영상으로 찍고 있는 겁니다. 저 우측 상단에 보면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서 오브젝트 형태가 외립형, 즉 핫스팟 형태로 들어갈 거면 이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팝업형으로 할 거면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한 그 옵션에 따라서 나오는 툴이 달라집니다. 네. 매립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매립형으로 해놓은 다음에 밑에 이 원형 그 화살표를 드래그 할 수 있어요. 드래그 한 다음에 해당 위치에다가 지금 이 장소는 경주에 첨성대가 세워져 있던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포토샵으로 첨성대를 다 지웠어요. 여기다가 첨성대 오브젝트를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잡은 다음에 마우스 스크롤 버튼으로 스크롤을 하면은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네, 키우거나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크기만큼 해놓고 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간단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파라미터 복사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매립형 오브젝트 핫스팟의 파라미터가 컴퓨터의 클립보드에 복사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2.sml 파일에 예, 현재 씬이 씬 001이죠. 첫 번째 씬이니까 그 첫 번째 씬에 핫스팟이 들어가는 위치에다가 붙여넣기로 합니다. 이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하시면 돼요. 자, 오브젝트 이미지 위치. 오브젝트는 제가 같은 폴더에, 여기 오브젝트는 폴더 안에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준비를 해놨어요. 예, 뭐 자전거라든지 여기 예, 자전거, 뭐 자동차, 그리고 첨성대, 여기 첨성대입니다. 예, 첨성대. 그 다음에 인스타 360 카메라. 자, 지금 첨성대를 갖고 있거든요. 디렉토리 위치가 CS, 그쵸? CS. CS에, 이건 지금 전체 임지 개수는 21개. 21개입니다. 그래서, OVR이라는 폴더 안에, OVR 폴더 안에, CS라는 폴더 안에, 오브젝트 개수가 21개인, 오브젝트 뷰어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브젝트 위치는 OVR에 슬러시, 그쵸? 그 다음에 CS죠. CS. 네. 그 다음에 개수는 몇 개죠? 21개. 21개. 이미지 형식은 PNG로 했습니다. PNG로. 그쵸? 네. 그리고 이미지 크기는 410x558. 410x558. 410x PNG구요. 410x, 아, 요거는 사이즈를 막,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스케일은 뭐, 1에서 이제 1이 이제 1대1 스케일이구요. 좀 작게 해보면 한 0.8 정도 해볼게요. 요건 나중에, 수정모드에서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이름은 첨성대니까 첨성대 이렇게. 그리고 이거 회전 방향 네, 역방향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트루고 역방향이 아니라 원래 방향대로 하겠다 그러면 펄스였는데요. 펄스 회전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장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첨성대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위치가 제대로 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얘를 수정모드로
생성 모드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모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드래그. 그리고 크기가 너무 큰지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어요. 적당한 크기로 마우스로 스크롤해서 잡고 이 위치도 밑에 이거 요거가 지금 밑에 서클 핫스팟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청성대 이미지가 이 서클 핫스팟을 가리고 있어갖고 얘가 선택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여기 얘는 오브젝트 얘기하는 거고 얘는 서클, 빨간색은 서클 핫스팟. 그래서 서클 핫스팟을 클릭하면 이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이제 얘를 움직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청성대로 이 상태에서 청성대가 선택이 안 되죠. 다시 청성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싶으면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 상태에서 또 얘가 또 선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얘도 대충 위치를 잡아놓고 커서로 크기도 대충 잡아놓고 다시 이제 카피 파라미터 복사. 그러면 수정된 상태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원래 거를 지워버리고 내가 다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시면 그리고 저장 파일 세이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보시면 이제 수정된 게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렇죠? 수정된 게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자동차를 한번 여기다가 자동차를 한번 넣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네. 자 똑같은 겁니다. 이제 또 넣을 거니까 생성모드 상태에서 네. 밑에 빨간색 서클 라인을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하고 여기서 줄여서 네, 원하는 크기 한 다음 이번에는 자동차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동차. 네, 그런 다음에 파라미터 복사 네, 그리고 SML 코드로 가서 네. 자, 두 번째니까 오브젝트 두 번째 해놨죠. 그리고 여기에 네, 오브젝트 위치는 OVR이고요. 자동차는 카 네, OVR 슬러시 카 이고요. 이미지 개수는 자동차 OVR의 카 네, 카의 이미지 개수는 60개나 60개 네, 60개입니다. 60개 60개고 이미지 형식은 PNG 파일이고요. 네. 스케일도 뭐 일단 1로 해볼게요. 네. 오브젝트 이름은 제가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펄스 저장. 그래서 자 이제 새로 고치 해보면 저쪽에 네. 너무 크게 들어가 있죠. 그죠? 네. 얘를 편집 모드로 해서 너무 큽니다. 그죠? 이렇게 다시 수정을 들어갑니다. 위치를 잡고 자동차도 이 정도? 네. 그 다음에 파라미터 복사 해서 원래 걸 지우고 이렇게 저장. 그죠? 그 다음에 파일 세이브 해서 새로 고침 해보시면 네, 오브젝트 여기에 그쵸? 네. 자동차도 들어가 있죠? 네, 이번에는 여기 위에다가 이번에는 팝업형으로 인스타 합류 거 카메라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팝업형을 선택하면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이제 팝업을 띄울 수 있는 핫스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원하는 위치에 딱 갖다 놓고 그래 놓고 이제 파라미터 복사 한 다음에 붙여넣기 똑같아요. 오브젝트는 얘가 OVR 폴더 안에 인스타 360 인스타 예 인스타 360 하는 폴더 안에 몇 개짜리냐 하면은 71개인가? 인스타 360 예 전체가 보면은 71개 예, 71개고 JPG 형식이죠. 그래서 이미지 형식은 71개고 이미지 개수는 71개고 이미지 형식은 JPG고요. 그리고 팝업으로 뜨는 거라서 얘는 이미지 크기하고 이미지 세로 크기를 정해줘야 돼요. 이미지 가로 크기하고 세로 크기 이미지 가로 크기하고 세로 크기 958-1280 958-1280 958-1280 이미지 스케일은 0.7 정도라 이거 나중에 또 보고 수정할 수 있거든요. 오브젝트 이름은 인스타 뭐 이래서 인스타 잠깐만요. 폴더 이름이 네. 폴더 이름이 인스타 맞아 빠져야겠네. 네. 얘도 인스타 360 이거 X 이렇게. 인스타 360 네. 자동회전 팝업이 뜨면서 자동회전 하게끔 하려면 아니면 떠서 그냥 가만히 있게 하든지 예.
가만히 있지 않고 뜨자마자 얘가 이렇게 계속 회전되게 하고 싶으면 트루. 그냥 멈춰있는 상태로 뜨게 하려면 펄스. 회전, 자동으로 회전되게 할게요. 트루. 그 다음에 옆방향으로 할 거면 트루 아니면 펄스. 이렇게 이제 저장. 다시 저장. 그래서 한번 새로 고침해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쵸? 네, 얘를 이제 클릭, 이 아이콘은 나중에 원하는 아이콘으로 바꾸셔도 돼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클릭했을 때 팝업이 뜨면서 이렇게 자동회전. 자동회전이 되게끔 하려면은 아까 자동회전 2로. 처음에 떴을 때 이렇게 멈춰있게 하고 싶으면 펄스. 그래서 사용자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네, 플레이 되겠고.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네, 오브젝트 핫스팟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씬으로 가갖고 네, 여기다가 또 한번 집어넣을게요. 여기에, 네, 여기에다가 두 번째 자동차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뭐 했던 거니까 이제 지금부터 빠르게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매립형으로 해서 얘를 이제 드래그 해서 끌고 옵니다. 원하는 위치로 딱 끌고 와서 축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라미터 복사. 두 번째 씬이니까 두 번째 씬에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얘는 이제 두 번째 자동차. 예, 그래서 OVR 슬래시 카투. 개수는 카투의 개수는 몇 개냐? OVR의 카투. 아, 카투보다는 카스리를 합시다. 카스리. 네, 카스리 개수. 이게 더 예뻐요. 네. 개수는 58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오브젝트 이미지를 만들어서 파일 이름들은 반드시 0으로 시작해갖고 네, 0,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파일 이름을. 네. 반드시 0으로 시작해갖고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만들어 두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일단 네, 개수가 네, 58개. 네, 카스리에 58. 카스리에 58개. 58개고 이미지 형식은 PNG. 그 다음에 이미지 스케일은 0. 일단 한 7 정도로 해볼게요. 오브젝트 이미지가 소나타인데 소나타. 옆방향 펄스. 네, 그러면 해보시면 해서 다시 와보면 여기 들어가 있죠? 그쵸? 네. 얘가 너무 크니까 다시 형성, 수정모드로 가서 위치를 더 네. 위치를 좀 잡은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복사. 그리고 원래 건 지우고 다시 수정된 거를 이제 붙여넣기 컨트롤 V. 네. 그 다음에 파일 저장. 그래서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오브젝트 파일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네, 요거 여기 이제 이게 게임을 개최한 거라서 요 캐릭터 있죠. 여기다가 전사 오브젝트를 팝업으로 띄워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팝업형 선택한 다음에 네,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카피 파라미터 복사 붙여넣기요. 네. 두 번째 파라미터죠. 네. 네, 이제 이미지는 OVR에, 솔저. 솔저. 용량이냐 하면은, 이게 41. OVR에, 또 솔저에, 41개. 그쵸? 그 다음에 이미지 가로, 이미지 형식은 JPG구요. JPG. 이미지 가로, 세로 사이즈는, 가로 세로 사이즈는 861에 966. 816에 861에 966. 예, 이때도 해보고 오브젝트 이름은 군인. 자동회전 이번에는 펄스를 해볼게요. 옆방향도 일단 툴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크기가 861에 966. 861에 966. 다시 저장을 한 다음에요. 다시 이제 새로 고침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네. 그러면 여기, 그쵸? 요거. 네. 이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자동회전이 안 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누르면 이제 자동회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회전 할 때 방향이 옆방향으로 이렇게 돌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을 다 했으면 그 플러그인 폴더, 핫스팟 플러그인 폴더, 네, HDVR 오브젝트 핫스팟 플러그인 폴더에 들어가고 아까 요거죠. 네, 요 파일에 에디트 보드를 이제 펄스로 네, 이렇게 수정을 해놓고 이걸 이제 해보시면 이렇게. 자, 완성이 됐죠. 이렇게 네. 케어 판원에 이렇게 제가 개발한 오브젝트 핫스팟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케어 판 안에다가 원하는 오브젝트 VR을 핫스팟으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팝업으로 이렇게 띄울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다 모바일에서도 다 동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